미국이 자신들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방위비 다툼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직 관료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로 지명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develop the roadmap to realize that objective. What I will say is the U.S. is ready. We have a strong team here, an interagency team ready to negotiate. 웡 부대표는 2017년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제재 이행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I wouldn't be arguing over whether South Korea is paying enough for American troops. They do pay for American troops. This is in our interest to have our troops there.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이 없었다면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